언론중재법이 대선 전국에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야당 대선 주자들은 공동 투쟁을 모색하고 있고, 여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언론재갈법 발언을 낯설이 깨지 않았다며 공격하고 강행 방침 고수하고 있습니다. 최수현 기자입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담은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 의사를 재차 밝혔습니다. 법 시행이 대선 이후인 내년 4월이란 점 등을 언급하면서 정권 연장을 위한 언론 재갈물리기 주장이 틀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언론 재갈법이라고 비판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집중 공격했습니다. 검찰총장까지 지낸 사람이 개정안 전문을 제대로 읽어보기나 하는지 언론의 재갈물리기의 대표적인 사람이 윤석열 본인 아닙니까? 아직 낯설이 깨지 않아 아무 말이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민주당 대선 주자들도 개정안에 우려를 표했지만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습니다. 법사위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만 우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조정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려가 많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해소하려는 설명 또는 숙고의 노력도 병행했으면 합니다. 야권 대선 주자들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결국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 본인, 그다음 조국 장관, 유시민 전 장관, 이렇게는 혜택을 보도록 쏙 빼놓고. 일부 대선 주자들은 공동투쟁에 나선다는 뜻도 모았습니다. 만약 국민의 뜻을 역행해 날치기를 강행할 경우 범국민 정권 퇴진 운동에 직면할 수도 있음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원로 언론인들은 강행 처리 중단을 촉구했고, 관련 시민단체들은 법이 강행 처리하면 헌법 소원 청구 등 범국민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순입니다.